자, 내일 시장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메리츠증권 부산금융센터의 이태진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과장님 오늘 대응 잘 하셨습니까? 네, 최근 들어서 시장의 색깔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요. 특히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다우지수는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는데 나스닥은 지금 고점 대비 5%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국내 시장 역시 고평가된 주식보다는 소비주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더욱더 살아날 수 있는 기저효과가 있는 기업들을 찾아 헤매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도 최근 계속 소개해드린 소비업체 관련 업체입니다. 더 네이처 홀딩스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시청자분도 잘 아시고 계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리고 NFL, 지프라는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서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주요 품목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의류와 이제 가방, 모자 등을 만들고 있고요. NFL도 역시 의류와 모자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 동사는 의류 론칭을 한 이후로 3년 만에 매출액이 84% 이상의 놀라운 성장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출 랭킹 1위 그리고 소비자 대상 선호도 브랜드 3위 등을 하면서 굉장히 큰 폭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19년도에 홍콩 침사추의 1호점을 시작으로 해서 글로벌 진출을 꾀하고 있는데요. 최근 유럽 주요 국가 내 디즈니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에 입점하기도 있습니다. 올해 파트너사와 함께 뉴질랜드, 일본, 인도 등의 진출 계획이 있어 국내뿐만이 아니라 국외에서도 큰 폭의 성장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실적으로 이미 증명되어 있는 성장성이라는 점인데요. 4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349억 원, 연간 대비로는 49% 성장을 보여주었고요. 매출액은 1523억 원으로서 연간으로는 25%의 성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매출과 이익을 보여주었고요. 2011년 기준으로 PER이 6배 정도 수준을 듭니다. 최근 들어서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지만 아직까지도 여전히 저평가 영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FNF와 같은 성장성을 보여줄 것이라는 기대감인데요. 금일 FNF가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동사 역시 주요 브랜드 라이센스 계약을 통해 의류 생산, 트렌드에 맞는 과감한 브랜딩 능력을 보면서 FNF라는 기업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매출 1조 원을 앞두고 있는 FNF와 디스커버리 그리고 MLB를 다 바탕으로 국내 국외로 이제 성장성을 보여줬는데요. 동사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금일 기준으로 동사가 시가총액이 한 3,800억 수준이고요. 매출액이 한 3,600억 원으로 됩니다. FNF는 지금 매출이 1조 정도 올해 예상을 하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2조 1000억 원 수준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소비에 대한 성장이 늘어날 것이고 이러한 시가총액 추이를 본다고 하면 아직까지도 더 네이처홀딩스의 상단은 좀 열려있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매수 가격은 53,000원 제시해드리고요. 목표 가격은 6만 원, 손절 가격은 5만 원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FNF 수익을 많이 봤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네, 과장님 추천해 주신 이후 좋은 수익률을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거두셨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